오늘 우리 집은 김밥이에요. 점심 식사를 김밥으로 하는데 자색 고구마 귀리 밥에다가 냉이 무침을 넣어서 냉이가 주재료예요. 냉이하고 머위 피클하고 당근 또 파프리카 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넣었어요. 당근하고 또 백김치도 들어갔어요. 백김치가 사금사금 익어서 아주 맛이 좋네요. 그리고 이제 냉이 두부국 된장 두부국을 위에다 국물에 뜨거운 국물에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번 우리가 농사지은 꿀고구마를 전을 부치고 또 이제 자색고구마 전을 부치고 이번에 김장했던 김치가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무공예 그 배추로 김장한 배추가 아주 잘 익었어요. 사금사금 익은 것을 양파 썰어놓고 김치전을 했어요. 그래서 김치전